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 시사법정 신윤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지난번에 그 CCTV가 공개가 돼서 깜짝 놀랐던 귀가하는 네. 여성을 뒤쫓아가서 집에 침입하려고 했던 네, 그렇습니다. 막 문 두드리고 막 네, 이렇게 했던 아침 7시에 예, 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 강간 미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고요. 예. 그 이미 그 현관 공동 현관을 지나서 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현관 문까지 열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예. 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인정이 됐고 그에 대해서는 실형 1년이 나왔습니다. 아, 주거 침입으로 1년을 받았고 네. 강간 미수가 무죄가 판결이 네. 났다. 그 강간의 고의성 인정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고의라는 게 네. 사실 어떤 내심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 증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네. 그래서 이제 정황 증거로서 그거를 증명하는 거고 그래서 검찰이 여기에서 강간 미수로 그 정황 증거상 이 남자는 그 쫓아 들어가면서 문을 열고 이 여성에게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반드시 내 신체를 직접 때리는 폭행이 없다 하더라도 이 문을 마구 두들기고 치는 것만으로도 이 여자분이 위협을 느꼈다면 이건 강간에 해당하는 폭행이 네. 착수가 됐다라고 해서 강간 미수라고 의유를 했는데 네. 법원에서는 이 남자의 그 내심의 마음이 설령 강간, 성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정황 증거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정황 증거만 가지고도 강간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뭐 과 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바로 즉시 성적인 행위에 착수하려고 했는지 문이 열렸을 때 그 성적인 행위를 했을지 안 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입증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강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냥 뭐 상황에 대한 논란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뭐 미비?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사실은 많은 법조인들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강간 미수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예. 강간이라고 하는 거는 폭행 협박을 통해서 성행위. 그러니까 진짜 뭐 성행위가 들어가기 전에 폭행을 하면서 이 여자를 이렇게 뭐 옷을 잡아당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로 강간 미수가 되는데 이거는 아직 문도 열리지 않은 상태라서 네. 이 남자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조인들은 이미 강간 미수로 인정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컸고 예. 그렇지만 많은 이제 여성분들이 아니 내 집까지 쫓아오는 남자에 대해서 얼마나 공포감 느끼고 그러니까요. 문을 조금이라도 늦게 달았으면은 이 남자가 쫓아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을지 어떻게 하냐 그 공포감 극도의 공포감에 강간 미수로 그래도 이제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주거 침입죄가 만약에 이게 그 어떤 공동 네. 뭐 빌라 이런 곳이기 네.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문만 있는 곳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위유지라고 하거든요. 네. 그 딱 집이면은 바로 만약에 현관이 밖에 있다 하더라도 그 현관에 진입하기 위한 그 주변 그 토지를 위유지라고 해요, 법적으로는. 근데 그 토지에 진입하는 순간 주거 침입죄 성립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판결이 무죄가 났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네. 한번 다뤄봤고요.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정형 환경이 어려운 초등학생을 상대로 보험사가 무리하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을 했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게? 네, 이 사건이 참 딱한 사연인데 네. 201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년 전이네요. 네, 예. 이 당시에 이 지금 2008년생인 이 소년이 이 어린이가 이제 더 어렸을 때죠.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가 나서 사망하고 말아요. 네. 그때 이 아버지 뭐 과실 비율을 따져서 이 사망 보험금도 나오고 그리고 과실에 따른 그 책임 그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 그 권리도 생기는 거죠 보험사가. 네. 그런데 이 보험사가 이 과실 비율에 자신들이 이제 책정한 과실 비율 50대 50이라고 해서 뭐 이 지금 금액 자체로는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5년이 지나서 네. 이 08년생 어린이에게 이 소송을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2,690만 원 정도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보험료를 다 받은 거예요? 아이가 보험료를 다 받은 것이 아니고 아이가 이제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서 예. 당시에 법적인 배우자가 있었는데 그 사망하기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나기 2년 전에 예. 베트남 여성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베트남으로 돌아가 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려서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의 엄마는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다른 나라로 가 버렸고 네. 이 초등학생만 남은 거죠. 예. 그랬더니 이 초등학생의 법정 후견인에게 이제 그 보험료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 네. 그 상속 비율에 따라서 뭐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6천만 원 딱 이제 1.5:1 그래서 6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서 좀 정신질환 때문에 치료도 받고 생활비를 예. 하면서 이 6천만 원 이미 다 소비해 버렸는데 5년이 지난 뒤에 이제 이 보험사에서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면서 아이를 상대로 2,690만 원 청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소액 사건이에요. 3천만 원 이하면은 소액 예. 사건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예. 이 청구 자체가 근거가 있는 청구라면 예. 법적으로만 따졌을 때 근거가 있는 청구라면은 이 소액 사건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 그래서 빨리 인정을 하시오라는 어떤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려줘요. 네. 그래서 이행 권고 결정을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은 판결문처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확정이 돼버려요. 초등학생한테?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히다 해서 지금 유튜버들도 난리가 났고 그리고 청원까지 올라가서 이 보험사가 어디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정리를 해볼게요. 네. 교통사고가 났고 아빠가 죽었어요. 아빠가 사망을 했고 엄마는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다른 나라로 가버렸고 네. 그래서 보험료가 1억 5천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9천만 원은 엄마 몫이고 네. 6천만 원은 아이의 몫인데 네. 엄마한테 줄 수는 없으니 그 돈은 네. 보험사는 안 줬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아이한테 6천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네. 이미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돌려받을 돈이 있네라고 네. 해서 구상금을 청구한 거죠. 청구한 것이고 아이는 초등학생인데 보험사가 청구를 하면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럴 방법도 없고 네. 그 확정이 되면은 이 아이는 계속해서 이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실상 이제 법정 후견인에게 이게 반드시 이 문서가 도착이 돼야지만 네. 이 문서가 확정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예. 이건 약간 법적인 부분, 절차적인 부분이지만 그 이전에 예. 이것이 과연 보험회사가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 이게 아이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것이고 이 보험회사가 한편으로는 어머니에게 지급해야 될 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네네. 9천만 원 안 줬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이에 대해서는 그냥 만연하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이자가 불어나요. 아 이자도 붙어요? 네. 예? 여기 확정이 되면 이행 공고 결정이 확정이 되면 은 예. 연 12% 그건 엄청나게 높은 이자인데. 네, 확정이 되면 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빨리 이행해라라고 하는 소송 촉진법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빨리 이행해라라는 취지로 연 12%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12%씩. 아니 초등학생한테 이걸 청구를 하면서 직업도 없고 애가 돈을 벌 수도 없는데 12%의 이자를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청구한다는 네. 게 말이 됩니까? 평생 청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마도 시효가 끝나면 또 청구를 하겠죠. 그래서 갱신을 받겠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자 예. 이 보험회사 측에서 급하게 처음에는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 아이의 그 친지 쪽과 연락을 해서 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의 합의금 이 판결문과 같지 않고 합의금을 받고 서로 간에 소취를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아이의 이제 큰아버지라는 분이 우리는 합의한 적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싸울 거다라고 하니까 다시 보험회사에서 대표까지 사과문을 내고 네. 소취하를 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취한 된 거예요? 네, 소취한 됐습니다. 아직도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참 법이 형식적으로 적용을 하고 형식 논리에만 맞으면은 이게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정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제기를 했어야지 네. 그냥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야 서로 미루면서 하면은 이렇게 무책임한 결과가 나오고 사실상 이 과실 비율 이 아버지의 과실 비율이 50%라고 볼 수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없이 그냥 이대로 종결된다면은 이 아이한테는 평생 큰 짐이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는 보험회사에서 너무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구상금 청구는 면제된 거 아니에요? 사실상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또 그럴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또 가능한데요. 예. 이번에 크게 논란이 됐고 이 보험회사 이름까지 공개됐기 때문에 예. 다시는 청구하지 못하겠죠.
그 엄마에게 지급해야 되는 9천만 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뭐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실종 선고라는 법적인 또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와서 내 돈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실종 선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실종 선고 확정이 되면은 그때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민식이법.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이제 조치로 30km 이상 과속하면 안 되고 네, 맞습니다. 사망사고 발생하면은 크게 네. 벌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3년 이상 무기까지입니다. 이게 어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네. 그동안 이미 시행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나 봐요. 네. 시행은 안 됐고 통과가 굉장히 어렵게 됐잖아요. 국회에서 네, 마지막에 예. 어렵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 이거 너무 과도하다. 아, 처벌이 너무 과하다? 네. 그리고 30km 미만으로 예. 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 법에 그러니까 안전 의무 위반이라는 것으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형사 피고인이 될 위험이 있다. 30km 미만이지만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예측할 수 없었는데 네. 예측할 수 없다는 판단을 경찰이 바로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해주지 않으면 검찰도 바로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라고 바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에 법원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거는 형사 비례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고 청원까지 하고 있지만 예. 약간 인식을 달리해서 짧게 보시면, 예, 그만큼 주의를 강화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더 이 법에 대해서 시행을 많이 이제 준수하는 측면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지키면 그런 일이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사법정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